TVN 추석 교통특별방송 TVN 교통시대 귀경길의 남자 권대희입니다. 네, 즐거웠던 추석 연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날인데요. 우리 속담에 이 석달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석달 장마 끝에 몰아서 내리는 비를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끝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행복하게 보낸 추석 연휴,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고 마무리 잘하셔서 즐거운 추억 남기시길 바라고요. 교통시대 채널도 고정해 주시면 행복감을 두 배, 세 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오늘은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들썩들썩 박명규씨의 노래교실이 있는 날이잖아요. 자, 추석교통특별방송의 진면목을 보게 되실 겁니다. 최고 친구란 주제로 특별한 친구들을 또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는데 TVN 추석교통특별방송 TVN 교통시대 박명규씨의 최고 친구부터 만나볼까 싶습니다. 소명의 최고 친구를 생생 라이브로 신나게 출발! 안녕하세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추석 명절 끝자락입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은 술이 자, 여러분, 모두 함께! 시린 가슴에 바람이 분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달려온 후회 없는 내 인생. 돈도 명예도 별거 없더라. 어디든지 달려오.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여러분 추석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박수 함성. 바람이 분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달려온 후회 없는 내 인생. 돈도 명예도 별거 없더라. 아낌없이 감싸줄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대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TVN.
저기요, 저 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교통특별방송 이 스페셜답게 시작부터 끝까지 노래교실로 확장 편성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최고 친구란 주제로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누가 나올지 벌써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청취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과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샵 9977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 그 감동의 순간, 이 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준비했고요. 주식회사 로브캠 코리아에서 나노 엔진 보호 코팅제 엔진 닥터 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에서 왕뜸기,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DPF 부착사업을 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량용품을 드립니다. 경북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들썩들썩 운전자를 위한 맞춤 노래교실 시작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요일만 기다리는 여자, 일요일의 여자 박미연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이분 또 편하게 모셔봤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인 게 제가 소명 형님을 만나는 게 운명 이후 소원이었거든요. 네. 드디어 만났네요. 네네네. 9232님도 아마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오늘 저 개 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이렇게 소명 오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말이에요. 소명 오라버니 완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오빠! 이미 이제 공개가 다 되고 있어요. 네. 이 노래 들리겠잖아요. 지금 라이브로 네. 들었고 또 들리고 있잖아요. 아, 좋아요. 귀에 쏙쏙 꽂힙니다. 네. 자, 오늘은요. 특별히 또 초대 손님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팀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팀, 여의도 팀으로 좀 진행을 해볼 건데 네. 박명 교수님과 배종찬 소장님께 특별한 지인들 저희가 또 사전에 섭외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미션 수행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민 교수님 최고 친구 누군가요? 원래 이 서로 거역하지 않는 막역한 그런 사이를 막역지우라고 하잖아요. 네. 저에게는 막역한 사이입니다. 이 가수 소명 씨 빠이빠이야 때부터 이렇게 연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최고 친구로 이렇게 물론 또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왜 눈치를 봐? 왜 눈치를 봐?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나와준 것만 해도 막역지우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소명 씨. 네, 반갑습니다. 소명입니다. 저는 그 고향에 가서 성묘도 하고 차례 지내고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분을 뵈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 시간이 굉장히 더욱더 기대됩니다. 아유, 네, 더욱더. 제가 원래 옆모습이 이쁘거든. 내 네. 옆모습을 계속 보면서 막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입이 두쩍두쩍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지금. 아, 정말. 눈이 네. 보통 럭셔리 해야지. 맞아요. 눈이가 너무 무섭고요. 근데 저는요. 너무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교수님하고도 지금 우리가 10년 넘게 그렇죠. 이전부터 봤잖아요. 네, 네. 근데 딱 만났을 때 왜 옛날 그대로야? 이런 느낌 받았는데 방부제를 좀 먹고 우리 소명 씨 또한 아니 도대체 뭘 드시길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박미연 네.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방부제형 인간입니다. 아니 서로 이렇게 목을 물어뜯고 그냥 흡혈을 하는 건가? 아니 저 소명 형님은 68년생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아유,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소장님. 네. 네. 정말 감사하고 끝나고서 저희... 소주 한잔 하시죠. 네, 아니, 저하고 네. 친구 연배 같아 보이시죠. 저는 보이시고. 70년으로 네. 알았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변하지 않는 모습인데 제 옆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어요. 꽃한송이가 이렇게 보기 드문 꽃한송이가 있는데 이분이 소명 씨 따님이라고요? 유미 씨. 아니에요. 환영합니다. 네, 네.
명품 남자 흔들어주세요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소유미고요. 오늘 이렇게 추석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 맞아요? 감사하죠. 잘 나가다 아버지와 함께.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따님이 이렇게 함께 와주셨는데, 네. 우리 저기 뭐야, 아버지로서는 또 이렇게 따님 함께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하죠. 말을 더듬으시죠? 저희가 약간 지금 사실은 추석 때 같이 못했어요, 유미는. 네. 아들만 같이 하고, 차례를 같이 못 모셨는데, 항상 저는 애들 꼭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스케줄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예. 아, 근데 갑자기 사실... 얼굴이 그놈한 표정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아들, 딸 이야기하면 그러나 봐요. 아빠랑 요즘 냉전 중이었었거든요. 왜요? 좀 그냥 어색해요. 왜요? 아, 차례 무조건 오라고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빵꾸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제가 뭐라 그랬죠. 오전자 우리. 네, 가정 불안은 집에서 해결하시고요. 명절인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명절에 이런 모습 자주 봅니다. 네, 익숙한 모습이고. 자, 수장님. 네. 이 최고 친구라고 해서 이제 특별한 분을 섭외해달라고 했는데. 네. 진짜 이분을 섭외할 줄이야. 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을 섭외할 줄이야. 네. 여의도에 또. 이 가수 소명 형님 못지않은 대스타가 있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예. 누군가에는 최고 친구, 누군가에는 최고 선배, 네. 누군가에는 최고 후배, 저에게는 최고 의원, 스카 의원, 강주 북구가 무소속의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네. 와. 좀 들어볼 터요. 살찐 유해진. 살찐 유해진. 그 얘기 딱이다. 그렇죠? 살찐 유해진. 검찰에 압수수색 나온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 반성 많이 하시고. 네. 아니, 그래서 조만간에 노래가 나올 겁니다. 스카스카야. 빠이빠이야의 쌍벽을 잃은 스카스카야. 제가 곡을 한번 쓰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제가 정말 못하는 게 네. 음악을 못해요. 아직도 이 콩나물 대가리를 보면 네,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보면서도 제나 우리 박미영 교수님 하루만 찾아오시면요 네. 바로 해결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있잖아요. 오늘 한번 지대로 제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맞고 나갈 태세입니다. 네, 오늘 지금. 제대로 네. 아, 이번 주사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죠. 의원님. 아, 저요? 네. 그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 많이 돌아다녔고 그 이제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요양원에 이제 많이 가 계시잖아요. 이제 요양원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치매라든지 거동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자식분들이 이제 거기 모셔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명절이라고 자식들 같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면회도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분들이 우리 소명 형님이나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나 권대희 씨처럼 다들 한 시대를 풍미하고 날고 기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랬던 분들이 이제 결국은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요양원에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치매 때문에 의식도 없는 단계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훨씬 나도 한 10년, 20, 30년 가면 이제.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것들 좀 뼈저리게 느끼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의원님, 아유, 네. 네. 지금부터 건강 오셔야 됩니다. 네, 건강도 네, 꼭 잘 네. 챙기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소명 씨 누구 걱정할 땐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96세까지 사셨어요. 마름장작이야, 마름장작. 네. 네. 유미 씨. 아버지가 아빠, 이제 네. 방부제 네. 많이 이렇게 드셔가지고, 네, 네. 겉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야, 오늘. 자. 근데, 58년생이세요. 네, 네. 최고형이 아니었어.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해. 공개되버리시네. 잘한다, 잘한다. 골고래? 속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 그래도 네. 이제 나이에 비하시면 굉장히 건강하신 편인데 그래도 네.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래. 왜냐하면 네. 건강하지만 자녀들 네. 입장에서는 네. 주름살을 하나만 져도 좀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의미일 거 같아요. 포장하지 마세요. 아, 그 아니에요. 주름살이 안 생기세요. 그러니까요. 왜 막 술이 달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쭉쭉 빨아대니 뭐 알겠어. 아니 근데 분명한 건 네. 소명형님이
김범룡 형님보다는 건강하세요. 김명희는 정말 골골해. 지금 없는 사람 지금 뒤에서 듣고 계시네요, 범용 씨. 그러니까 우리는 꼭 끼워야 돼. 빠지면은 바로 티스가. 어찌됐건 저는 오늘 유미 씨 섭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소명 씨는 난다치 파헤칠 수 있는. 땀이 간지나지. 자 오늘 자 MC 권한으로 이제 또 인물 탐구 시간 좀 가져볼까 싶은데 즉석 코너입니다. 교통 시대 속의 이슈 공감. 비정치에 대한 외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좀 인터뷰를 좀 해볼까 싶은데 네. 의원님은 광주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광주 옆에 장성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백양사, 충령산으로 유명한 장성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광주로 이제 전학을 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광주에서 세 번을 근무했고요. 그리고 또 광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7, 8년 하다가 국회의원 당선됐으니까 거의 광주 토백이죠. 아. 아, 그래서 내 고향은 광주다 장성이다. 광주다. 광주다. 결정됐네요. 아, 이게 지역구 주민들이 장성이다 하면 서운해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들썩들썩 이게 막 네. 목소리가 업이 되는데 딱 네. 의원님한테만 가면 바로 다운돼가지고 분위기를 잠식을 시켜놔. 들썩들썩 노래 그시니까 목소리 청을 조금 네. 높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팔 걷어붙였습니다. 네, 네. 네, 목소리 톤이 올라가야 노래가 신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까? 아, 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광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광주 자랑을 한번 좋습니다. 쫙 한번 광주가 네. 우리가 원래 이제 예술의 도시죠. 그렇죠. 예, 또 목소리가 양... 점점 내려간다. 점점 그놈 못 들어간다. 소명 형님이 TVN 교통방송 전파를 타고 전국구의 스타지만 광주에 와서는 그래도 쪼개 조심해야 된다. 동네 노래 좀 하는 사람들이 오호. 꽤나 있다. 완전히 아주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전부 다 다들 예능이세요.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아. 거기 이제 우리 판소리 광주 남원 이쪽에 판소리 같은 것도 유명하고요. 예. 네, 뭐 동편제 서편제. 아니 남원은 전라북도 아니요? 네. 응? 의원님 제가 고향이 남원입니다. 근데 광주나, 근데 광주나 남원이나 한 4, 50분, 요새 한 40분 정도 걸리죠. 40분이면 충분히 가죠. 그렇죠. 워낙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사실은 한 도시예요. 네. 한 도시고. 저 오기 직전에 저기 지리산 화엄사에 있다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화엄사, 남원, 지리산, 광주, 섬진강 이쪽이 굉장히 좋은 하루 코스 관광 코스 해가지고. 그렇죠. 그 화엄사를 왜 갔냐면. 네. 그 한국에 있는 외교관 가족 한 분이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갖고 싶다. 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화엄사에서 하룻밤 주무시도록 해드렸어요. 템플스테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아마 지금 이 시간 한 시간쯤 후에 남원에 아마 한정식 집에서 밥을 드시지 않을까. 지금 김경진 의원님하고 송영 씨 대화를 가만 들어보면 네. 뭐 두 분이 어디 귀성길 기경길 갔다 가게 두 분이 이렇게 담소한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을 네. 실제로 보는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얼굴을 이렇게 뵈면은 네. 딱 막걸리 타입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부 좀 꽤나 하셨을 것 같은데 실력은 좀 그 학교 수업 학창시절에 학창시절 네. 실력 네. 그것이 참 이제 그것이 참 거시기 한데요. 어쩌지금 하세요? 아니 이게 안 믿으시겠지만 네.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는 아. 그때는 한 반에 한 70명씩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70명에서 65등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의외다. 그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200점 만점 아닙니까? 체육시험 20점 포함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인문계 커트라인이 보통 한 125점에서 128점 뭐 이러는데 저는 130점 맞고 고등학교를 턱걸이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광주로 전학을 왔는데 세상에 돈만 있으면 온갖 나쁜 짓 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눈앞에 다 널려있는 거예요. 점점 마무리 좀 짓고 네. 우리 이제 유미 씨 노래를 듣고 싶어요. 노래
노래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노래를 네. 먼저 해야겠네요. 그래요. 네. 저 요즘 밀고 있는 노래. 자. 네. 여러분들 다 명품 남자, 명품 여자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명품 남자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유미 씨가 마이크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아버님,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시는가요? 지금 약간 불안합니다. 명품남자 함께 하시게요. 명품 추석 되셨나요, 여러분? 네, 추석 마지막까지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랄게요. 잘한다! 자, 박수 치시면서.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멋질 수가 있나요? 손만 잡아도 바라만 봐도 나는 행복한걸요. 보석 따위 난 필요 없어요. 드레스도 난 필요 없어요. 매력이 철철 뷰티가 철철 그대만 있으면 돼요. 명품 가방보다 그대가 좋아요. 명품 구두보다 그대가 좋아요. 난 정말 그대밖에 몰라요. 당신이 명품 남자예요. 잘한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쩜 그렇게 눈부시도록 빛날 수가 있나요?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나는 최고랍니다. 신용카드는 필요 없어요. 외제차도 난 필요 없어요. 매력이 철철 귀티가 철철 그대 명품 남자 네. 아빠였군요. 야, 그 스토리 끝에는 아빠가 있었어요. 아니, 아빠한테 바로 애교야. 많이 하려고. 맞아 그거야. 네. 그래도님은 명절에 집에 네. 안 온 거를 만회하려는 꼼수. 이거 통해요? 아니 우리 그 저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셨는데 0068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아버지를 살짝 디스하고 떠오르는 소리. 오늘 정말 다행인 게 아들까지 이제 소유찬까지 같이 왔으면 저는 이제 말 한마디 다행입니다. 아드님 소유찬. 네, 저랑 오빠랑 네. 공감하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아, 네. 같이 방송하면 그렇게 할 말이 많더라고요. 아니 저는 소명 씨를 무대에서도 맞고 했지만 오늘처럼 왠지 따님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도 그런 게 아니라 봐주는 거지. 소장님 또 의원님 계시니까 제가 좀 조신하게. 네. 아니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김 의원님 아니, 아니 다운 시키는 거는 우리 의원님 아니, 근데 혼자로 조카입니다. 진짜 딸한테 잘해야 되는 게 저 네. 국회의원이니까 문상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아들놈들 안 울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지 저도 정말 많이 해.
근데 보면은 네. 거기서 어떤 그 상주 중에서 가장 네. 서럽게 우는 분들이 따님들이죠. 네. 아니 그리고 요양병원도 맞아요. 딸내미들이 포도 싸가지고 오지. 아들들은 잘 안 와요. 아들은 오더라도 문간에서 이렇게 뭐 한 3만 바라보고 눈만 꽉꽉 뻗고 뭐라 하잖아. 아이고. 아버지 잘 들으셨죠? 전혀 너 봤잖아. 네. 할아버지 계실 때 안 그랬잖아. 아버지요? 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울었다 이거야. 아니 제가 아니 그때 문상을 갔었거든요. 네. 얼마나 울었는지 네. 눈이 진짜 퉁퉁 부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감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가수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근데 오늘은 정말로 네. 진행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부녀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 또 재밌어. 자 다음 진도 하시죠. 아니 우리 0523님께서 명품 남자 노래 짱입니다. 유미 씨 꼭 명품 가수 되세요 응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또 형평성을 유지하십니다. 2220님께서는 소명 씨 이행시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십니다. 소문이 났더라고요. 명가수 소명. 자, 오늘 문자로도 유미 씨 팬이 얼마나 많은지 아빠의 팬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미 씨 좀 분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저는요. 우리 저 배동찬 그 아, 종철입니다. 배동찬 네. 우리 소장님. 네, 그리고 박미영 교수님 이렇게 지금 침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갔으면 그런 구도로 소명과 소유미 아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많으니까. 아, 맞아요. 네. 자, 교수님, 이 네. 가족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바람직한 구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네.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몇 년만 기다리세요. 네. 바뀔 거예요. 당차다. 아, 요런 딸 좋네요. 아버지라 가능한. 네. 어디를 가더라도 서로 지켜 올려주면 괜히 다른 삼자 입장에서는 네. 깎아내리고 싶은데 뭐 알아서 둘이 뭐 올려주고 내려주고 막 어깨 들썩들썩 하게 하니까 맞아요. 되려 많은 분들이 더 네. 칭찬하지 않나 저는 절대 생각합니다. 질 마음 없습니다. 아 근데 두 분이 직역대결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 네. 명품 아빠 명품 딸이네요. 맞습니다. 3313님께서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물으시면서 우리 교통방송 잘 출연하셨지요. 교수님한테 노래 한 곡 잘 배우고 가셔서 부산에서 응원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교수님 네. 잘 가르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목소리 업을 시키고 지금 왜냐하면 잘 지금 네. 업이 돼가고 있거든요. 네. 서서히 네. 떨어질만 하면 제가 또 다시 한 번씩 알겠습니다. 배종찬 수장이 지난번에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가수가 됐죠 이제. 네. 왜냐면 내가 다른 말이 나갈까봐 바로 앞질러서 이 선수 됐다고 그러네요. 그럼 제가 한번 시켜보시면 돼요. 이름에 찬차 들어가서 노래 잘합니다. 소유찬, 배종찬. 아,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 기술성 노래교실 박명 교수 절친, 소명 씨, 소명 씨의 따님, 또 소유미 씨, 배종찬 수장님, 그리고 광주 북구갑의 무속 김경진 의원님과 최고 친구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본격적인 노래교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안성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 혹시 지난 70여 년간 자리를 비운 가족은 없으신가요? 6.25 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용사들의 유해가 발굴되어도 이름을 찾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 중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는지 여쭤봐 주십시오. 재회의 첫걸음. 유가족 DNA 시료 채취에 동참해 주십시오. 문의전화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저와 가까워지면 가족의 행복이 보이고 저와 멀어지면 가족의 불행이 보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지켜주는 저의 이름은 안전입니다. 한 해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추락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저는 당신이 누릴 안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경인교통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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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향 가을 꽃축제가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강화 선포도축제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강화군 초지교통광장에서 열리고요. 드림파크 가을 나들이 행사가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삼난성 역사문화축제가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광화도 전등상 일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사고 구간인데요. 서울시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교차로에서 수서 나들목 구간 하위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중이고요. 9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부천체육관에서 제4회 부천판타지아 로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리고 경인로 부평사거리에서 마눌로 인천가족공원 입구 쪽 좌회전 차량들 밀리고 있고요. 11월 7일부터 송도동 21-71 일원에서 도로 개선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중봉대로 중봉로 교차로에서 파랑로 교차점 방향 중봉로 교차로부터 중간지점까지 하위차로를 차단하고 횡단공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시훈 캐스터. 네, 이 시각 고속도로 위 서울 방향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경부선 서울 쪽으로 청주분기점에서 옥산 사이 10km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수도권에 들어서는 수원 부근에서 짧게, 양재에서 반포 사이 더딘 이동 살펴줍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밀려 있습니다. 당진에서 송악 사이 5km 구간, 서해대교를 중심으로도 10여 km 구간 속도 떨어져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고요. 이어서 자세한 날씨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연휴 막바지 가더니 슬슬 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빛 대체로 흐리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도와 서울에도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미만이고요. 영동 지역엔 이미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 서부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과 경남 서부는 내일 아침까지, 전남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서와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으로, 이 밖의 지역엔 5에서 30mm로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시야가 좁아지고 도로도 미끄럽겠습니다.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인천은 27도, 서울은 29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 밖에 고향은 30도, 김포 27도, 시흥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 25.7도입니다.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 경주를 이제 경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000년 고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경주가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로 경주를 한국의 로마로 만들어갑니다. 풍요롭고 찬란한 미래 청년의 초석이 될 기해니안, 경주의 도약을 지켜봐주세요. 이 캠페인은 새로운 청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화재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뭔지 알아? 알아요. 부주의. 오, 이 정도면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 어떤 대회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개최하는 소방안전 퀴즈 경연대회가 있거든. 소방 전문가 분야도 있지만 일반인 분야도 있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수상 못하더라도 안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상금뿐만 아니라 경품도 푸짐하다니까. 같이 도전해볼까? 네, 좋아요. 총 상금 2,500만 원. 퀴즈 풀고 상금 받자. 이 대회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네, 추석교통 특별방송 TVN교통시대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한민국 들썩들썩하게 한 노래교실. 지금은 박면 교수의 절친이신 소명 씨, 또 따님 소유미 씨, 배종찬 소장님, 또 배종찬 소장님의 절친이시죠. 광주 북구갑의 무소속 김경진 의원님과 최고친구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건국대학교 또 우리 교수님의 예뻐하는 애제자들과 또 함께합니다. 여러분 인사해야죠 우리. 안녕. 얘들아 안녕. 오늘 입에 곰팡이 쓸 뻔했어. 왜 우리 말 안 시켜주지? 어디서 이렇게 이쁘신 분들 많이 오셨어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 교육원 아. 노래지도사 과정입니다. 아, 이분들이 네. 뭐 제자시네요. 맞죠. 아, 제자입니다. 미모 수준을 뽑는 거예요? 미모는 일단 제가 좀 이쁩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위로 올라가면 커트. 키가 크면 안 되고 얼굴 이쁜 분으로. 아 웃긴다. 해석도 잘하네. 미모가 나보다 탁월하면 자른다고. 뭔 또 키가 크면 자른다고 또. 아니, 너무 이쁘시니까. 아니, 우리 유미 씨 이렇게 오빠가 얘기하는지. 귀도 머나 봐. 아무리 우리 소명 씨를 여러분이 뭐라 하더라도 청취자분들이 소명 씨를 살려드리고 계세요. 맞아요. 네, 3152님께서 강릉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고 소명 씨의 육회상쾌 통깨가 듣고 싶다고. 아, 육회! 오늘 배울 노래는 최고 친구지만 네. 이분을 위해서 네, 한 소절 두 소절 좋습니다. 아, 선배님 저는 딱 준비되면 됩니다. 네. 유쾌하게 살자 상쾌하게 살자 통쾌하게 살자구 가슴 쫙 피하고 사는 거야. 통쾌한 여러분들 시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쾌상쾌 통쾌한 방송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7676님께서 네. 저는 70세가 넘었지만 소명 씨가 최고네요. 오, 네. 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소명 씨는 유쾌상쾌 통쾌로 덕담을 대신해 주셨고 자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추석 덕담 한 번씩 할까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오늘 최고 친구 노랫말도 그랬고요. 또 우리 소유미 씨 네. 대박 앞으로 예상되는데 네. 또 노래 가사도 그렇고 추석 명절 그렇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고요. 보석 따위 드레스 따위 필요 없습니다. 최고 가족 명품 사랑 나누시기를. 와 최고. 야 역시 유미 씨 또 가사를 가지고 아 감동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유미 씨가 감동 받는 일이라면. 찡찡하는데 팬심이 좀 지나치다 싶어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김경기 의원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니 장례식장 가보니까요 장례식장 얘기하네요. 이번에 유난히 명절 전에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사람 죽으면 진짜 딱 유효기간이 2박 3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양원 가보니까 어쨌든 싱싱하고 네.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싱싱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자 우리 소명 씨 노래로 대신해 주셨지만 그래 청취자분들에게 덕담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그렇습니다. 이 음악 속에서 즐겁게 사시면은 건강도 하시고요. 모든 게 긍정적으로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네. 음악 속에서 행복하게 예, 여러분 건강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와.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은 덕담 필요 없고요. 나도 뭐. 한번 할래. 네 노래 교실 어쨌든 알아서 덕담 하나 하고 갈 거야. 네, 알아서 하세요. 아 아니 왜냐하면 네. 요즘 이제 시골에 가서 특히 명절에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친구가 마음이 상해 가지고 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동창들을 만났는데 야 너 이렇게 바싹 늙었냐 이랬다. 어 너무 막 쇼크받고 열받아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사 너는 더 늙었어 이러고 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세월의 훈장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늙었다는 표현하지 말고 야 너 얼굴이 참 진짜 편안해졌구나. 너무너무 세상에 그렇게 경륜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원숙함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칭찬을. 그렇게 칭찬을 해줘. 그렇게 칭찬을 하는 최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스페셜 타임 낮게 지금 노래를 언제 배우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없어. 빨리 그렇지만 배우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명품 네. 가수도 있고 명품 또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한 5분 만에 배울 수 있나요? 5분도 안 남을 수도 있어. 원래 명품 네. 강사는 네. 주어진 시간에 1분에 끝나라면 1분에 끝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5분은 넉넉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노래는 특히 우리 의원님이 떨고 계시는데 전혀 떨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기교가 없는 노래야. 그냥 신나게 업만 시키면 되는 거야. 업만 잘하면 좋아요. 기포생이 가슴에 빵빵 하겠네요. 입에다가 뻥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의원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몸을 한껏 부풀어 올리시면서 아니 그 모습을 박미연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쾌하게 네. 그리고 이 비트감을 살려서 짧게 짧게 끊어 부르면 좋다.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 딱 한 소절이 생각나죠. 어떤 거 가사가 뭐가 생나요?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이 원래 한 줄의 가사 때문에 이 노래가 사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돼. 자 보세요.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이렇게 이어지면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없지. 그래서 끊어줘야 돼. 예. 어디를 끊을 거냐? 오늘은 술이 여기서 한번 딱 끊어주고 술이 너무 여기서 한번 또 끊어준 다음에. 이거를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한번 하는 거야. 자, 그것만 잘하면 자, 이 노래는 노래 하시기 전에 헤드폰을 먼저 끼시고 끼시고. 벌써 준비 자세가 안 됐잖아 지금. 자, 여기 마지막 소절이에요.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술이 한번 끊어주고 너무 한번 끊어준 다음에 속삭이듯이 달다. 여기, 자 이제. 공부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바로 즉석에서 벌써 내려갑니다. 자, 준비. 자, 우리 소명 오라버니가 음을 한번 잡아줘야지. 오늘은 남자 키로 요 키에 맞춰서. 오늘은 어제 준비 술이 너무 달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미 만취야. 이미 만취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역시 부장 검사 답습니다. 우범생이네요. 입증됐어. 바로 흡수하시네요. 노래 너무 네. 잘해. 그러면 우리가 또 배종찬도 그렇죠. 안 할 수 없어요. 안 들어볼 수 없어. 네. 준비.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너무 달아갖고. 이거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한잔 했습니다. 저 음주방송 아닙니다. 음주방송 들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농담. 맞아요. 왜 친구들 사이에는 말 한마디도 칭찬도 달달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지 이게 꼭 뭐 한 잔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짜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돈, 네. 명예 다 필요 없더라. 필요 결국은 네. 뭐가 남더라? 건강한 사람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친구. 아니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끼어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내 시간인데. 내 마무리를 이걸 내가 지금 5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미안하면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돈도 명예도 다 별것 없더라. 요 소절을 또 하나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돈도 한번 끊어주고 명예도 한번 끊어준 다음에 별것 없더라. 여기서 또 한번 속삭여줘야 돼. 돈도 명예도 별것 없더라. 아, 속삭여야 되는데. 지금 원곡자가 네. 지금 왜 이런 식으로 가르치세요? 원곡자가 반기를 들면 안 돼. 사실 원곡자들은 목소리로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 가수들의 그 성량에 맞추어서 여기는 달달하게 넘어가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넘어가면 아무도 그렇게 못 불러. 그래서 선생님처럼 크고 작음을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돈도 명예도 별것 없더라. 없더라 앞에는 숨을 한번 들으시고 없더라. 자 넘어갈 지금 계속 내 입만 보고 있는 김경진 의원님. 자 준비. 네, 준비 시작. 돈도 명예도 별것
없더라. 이거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 시간이 없어, 이제. 더 이상 배울 시간이 없어, 우리는. 도로공사 연결해야 해. 미연님, 그만! 이게 되게 쉽지 않아. 그래서 자신감이 따로 있는 거야.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아니 김경진 의원께서 수사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웃고 떨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길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분은 우리한테 교통 정보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술 한 잔은 좋지만요 음주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한국도로공사 강기원 교통예보원 연결해서 귀경길 차량이 많다는 소식 좀 전해지고 있는데 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쾌하게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는데 도로 상황은 유쾌한지 좀 불쾌한지 좀 상황 좀 알려주시죠. 예, 약간 유쾌한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지금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현재 교통 상황은 평소 주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오후 들어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8시경 시작된 정체는 현재 충청권 위주의 경부선 남이분기점에서 옥산 부근, 서해안선 당진에서 송악 부근, 중부 내륙선 여주분기점 부근 등에서 일부 정체가 있지만 귀경길 어려움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같습니다. 오후 전망으로는 귀경 방향은 오후 1시에서 5시 정체를 보인 후 급격히 감소되어 20시경에는 대부분의 교통 상황이 좋아지고 일부 구간이 정체가 이어지다가 자정 전에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경하시는 귀경 지방 방향은 소통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안전운전하시는 분들과 많은 청취자분들 마지막 연휴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규영 교통예보관과 함께했는데요. 연휴 내내 수고하셔가지고 네. 벌써 당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명절 때 항상 네. 수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통신원분들, 우리 네. 교통경찰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313님께서요. 이분 우리와 귀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 교수님보다 의원님이 노래를 더 잘하시네요. 아싸. 이게 말인가 방군가. 아니 근데 전화번호 끝자리를 보니까 사모님이네요. 농담입니다. 아이고. 자, 우리 7237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웃을 수 있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스페셜로 하다 보니까 박미영 교수님도 놓고 우리 소명 씨, 소유미 씨, 또 배종찬 수장님, 또 김경희 의원님까지 또 함께 하신 우리 애제자분들까지 너무나 더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뭐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하던 대로 하세요. 아니 혼자 마무리하실 줄 알았더니 우리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 네. 우리 다 같이 합창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잖아요. 네.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이 있는데요. 아, 네 분 정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0282님, 4347님, 3313님, 6000번님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건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9977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그냥 마무리 넘길게요. 알아서 자, 해주세요. 우리 네. 모두는 다 최고 친구입니다. 네, 오늘 노래를 너무 열심히 잘 불러주신 우리 의원님, 소장님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자, 노래 갑니다. 박수 치며 함께 해주세요. 자, 유미 씨도 우리 청취자분들 인사 좀 나눠주시고. 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소유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네, 소유미 씨. 네, 여러분 최고 친구입니다. 여러분 저의 최고 친구입니다. 함께 하시죠. 좋아요. 자, 운전대도 꼭 잡고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준비. 하나, 둘, 셋, 넷. 시린 가슴에 짧게 끊어서 바람이 분다. 헤이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하나, 둘, 셋, 넷. 힘차게 달려온 좋아요. 후회 없는 내 인생. 헤이 동명에도 별것 없더라. 자, 여러분 너무 흥분하진 않지 마세요. 지금 박자 안 맞고 있어요. 흐르면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친구야. 우연히 고개 들고. 오늘은 술이 너무 달려. 치더라도 소리를 들어가면서 치세요. 그런데 왜 저희 AMC님은 안 부르시죠? 그러니까 저요? 한국교통방송입니다.